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8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7천여 명은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정부는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 지난해 43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학교를 떠난 학생은 151명으로 신입생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들은 입국 후엔 종적을 감췄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8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학교를 떠나 불법 체류 중인 학생은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학은 이들 상당수가 불법 취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유치가 전혀 안될 정도로 좀 심각한 처분이어서 학교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해 비자 발급이 제한된 대학은 4곳. 평가받은 전체 대학의 1.3%에 불과합니다. 교육부가 대학들의 마구잡이 유학생 유치를 눈감아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학생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유학생 그 확대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대학들에게 그 비자 발급만 그 제한할 게 아니라 철저한 감사와 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돈벌이에 눈이 먼 대학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보다 엄격한 유학생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